요 지지. 드디어 9명의 소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소녀 시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아드레날린 대방출하는 소녀들. 와이댐을 보자 격한 인사로 반겼는데요. 컨디션이요. 지금 컨디션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 되게 늦게 어제 스케줄 끝나고 김치찌개 먹고 자가지고. 거짓말! 유리 씨 아까 기분 좋게 들어오는 거 다 봤다고요? 어머, 나 완전 보고 싶던. 저도 그냥 잘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먹고 아침에 좀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컨디션 안 좋아요. 그러더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던 유리 씨. 아, 안 예쁘네. 여기 망원 하나 추가요. 안 예뻐. 진짜요? 나오나요? 어. 힘들었겠다. 엄청 힘들었어요. 비밀이에요. 좀 이따 또 데뷔하신을 할 거예요. 아, 진짜? 유나 씨 오늘 MC잖아. 두 분이. 아, 맞다. 아, 맞다. MC였네. 안녕하세요. 이날 두 사람은 2013년 첫 M 카운트다운 스페셜 MC를 능숙하게 소화하기도 했죠. 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주한 사람. 오랜만에 9명이 서는 무대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는 소녀시대. 그런데 그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너무 추워요. 근데 영하 12도? 18도. 영하 18도 아니에요? 오늘 제일 춥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골라도 이런 날,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너무 일찍 어떤 일이세요? 아, 저희 소녀시대 알가로보이 무대하러 왔어요. 아, 기다렸습니다. 내가 소녀시대다. 저도 소녀시대 기다렸어요. 꼼꼼히 무대 동선을 체크하고, 녹화가 시작됐는데요. 새해부터 가요계를 휩쓸고 있는 소녀시대의 신곡 I Got A Boy. 특히 소녀들이 힙합 전사로 대변신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강렬한 걸스 힙합 댄스로 금세 지친 멤버들. 저 물 주세요. 이게 배고파서 힘든 건지 아침이라 힘든 건지 원래 힘든 춤인지 모르겠네. 아, 난 배고파. 밥 먹고. 밥 안 먹었어요? 왜요? 시간이 몇 시인데?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어요. 효연 씨는 MC잖아요, 엠카. 나 MC인 거 알았어? 알았어. 관심있네. 한 개? 고맙다. 근데 너무 알았어. 한 명이 누구야, 그럼? 서연이, 서연이. 저예요. 아, 그렇구나. 서연이었으면 좋겠어. 헤이! 아, 맞았어. 지금 못 들었죠?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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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같이 하다가 하이파이브까지 하셨었네. 언니. 하이파이브. 그렇지. 우리 최고의 콤비예요, 그죠? 그렇죠. 고나나. 이때 1위를 지켜보던 유리 씨가. 그렇지, 우리 귀엽지? 우리 귀엽지? 넌 빼고. 에이, 제시카 씨도 귀여워요. 카메라를 요청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왔네요. 가자. 휴식도 잠시 다시 무대로 돌아가는 소녀시대. 그리고 잠시 후 소녀들은 복고풍의 의상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죠. 저희가 이번에 댄싱퀸이라는 곡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곡이 2008년에 저희가 지가 나오기 전에 준비했던 곡이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으로 돌아간 소녀시대. 2009년 대국민 히트송 G를 발매하기 전 댄싱 퀸으로 컴백을 준비했다는데요. 역시 4년 전에도 미모는 여전했죠.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풋풋하기도 하고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어린 모습을 남았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복고풍의 그런 컨셉입니다. 2008년도 버전. 맞습니다. 편해요. 와우. 무엇보다. 와우. 국제가수 싸이에 이어 앞으로 월드스타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소녀시대. 컴백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2월달부터 일본 아레나 투어, 네, 투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소녀시대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콘서트 꼭 와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따라와. 1위 하면 밥 먹겠다. 아,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면서 밥 먹어. 1위 하면 난 다리 꼬면 안 봐. 이렇게. 진짜다. 아, 나 떠올렸어. 네.
안녕? 발목이 불면 창피해. 유니폼처럼 다들 통일감 있게 밀리터리 룩. 하지만 좀 더 소녀시대표 힙합스럽게. 올라갑시다. 초심의 마음으로 올라와야 돼? 사람 크리스. 초심의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어저께 한번 엠프 갔다가 안 왔는데. 오늘 꼭 1위를 해서 저희가 마지막에 퍼포먼스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